두 번째 추천 매물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지 원포인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대학생 수요, 직장인 수요, 다 잡은 안정투자처. 네, 부동산에 투자하실 때 수요가 풍부하다면 공실 걱정 참 없겠어요. 네, 이번 물건 건대 입구역 바로 앞에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하철은 2호선 구의역을 도보 5분이면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층수는 총 9층 중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분리형 원룸이고요. 실사용 면적은 한 8평가량 보시면 되겠고요. 준공은 이미 난 상태입니다. 4월에 준공이 났기 때문에 현장 오시면은 내부 다 살펴보시고 또 황금 입지 살펴보시고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가는 2억 1천만 원이고요. 여기 시세가 지금 이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투자금 2천만 원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의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만나보고 계십니다. 실투 자금 2천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4월에 준공이 완료되어서 거의 신축 매물처럼 반짝반짝한 공간을 또 갖고 가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좋은 건 분리형 원룸이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구의역 하면 또 건국대도 근처에 있고요. 세종대도 근처에 있어서 입지가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지하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물건 2호선 구의역이죠. 이제 광진구청 있는 구의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호선과 5호선도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노선 이용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대학교가 굉장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겠는데요. 건국대, 세종대, 장로, 신학대가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를 해 있고 건국대만 해도 2만 2천 명이 넘는 이제 대학생들이 재학 중인데요. 이번 물건 정문이랑 거리를 재봤을 때 한 145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풀 옵션을 갖춘 그런 신축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이 대학생 수요를 풍부하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물건 일단 한강 끼고 있기 때문에 주거 쾌적성이 상당히 좋은데요. 이 서울 어린이 대공원과 그리고 뚝섬 유원지도 도보권으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녹지 공간을 굉장히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물건 이제 구의역과 도보 5분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밑으로도 구의역 상권들이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주거 편의성이 상당히 좋고요. 또 도보권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이 건대 로데오 거리와 또 롯데백화점, 또 CGV 등 이런 대형 몰들도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상업시설들도 굉장히 풍부하게 잘 갖춰져 있고 따라서 이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이 주변 접근성이 가장 좋다라는 점이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지하철도 편하지만 굉장히 도로망들도 잘 갖춰져 있는데요. 일단 건너오면은 바로 강남과 잠실이고요. 다리 하나만 건너게 되더라도 바로 삼성역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성역은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그 중심지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호재지역이 바로 도로 하나, 다리 하나 사이로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수요가 풍부해지는 만큼 충분히 넘어와서 이번 물건의 수요층들도 풍부하게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학가 근처에 있는 구의동의 오피스텔을 만나보고 계십니다. 대학가 근처에 있다, 수요도 풍부하다는 게 장점일 수 있겠지만 대학가가 근처에 있으면 반드시 상권이 발달하기 때문에 상권 또한 좋다는 점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구의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창 개발되는 소식들도 핫하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구의동도 좀 노후된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지금 새롭게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향후 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이번 물건 구의역과 5분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의역 바로 앞에가 구의자양 재촉지구입니다. 그래서 구의자양 1구역만 살펴보더라도요. 이 동부지방법원과 KT가 있던 그 부지죠. 여기에 이제 광진구청 신청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2024년에 이제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신청사뿐만 아니라 39층 오피스 빌딩과 그리고 호텔 판매시설들도 같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구의역 일대를 행정복합단지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는데요. 주변 환경이 일단 깨끗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좋은 영향도 받을 수가 있지만 일자리가 생기는 그런 호재라는 점에서 크게 좀 가치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제 한정거장만 오면은 바로 이제 강변역이 위치를 해 있고요. 이 한강 바로 접해 있는 동서울 종합터미널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운행이 된 지 한 28년 정도 됐기 때문에 시설물들이 굉장히 노후화가 됐죠. 네, 하지만 황금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이제 개발을 할 예정인데요. 여기에는 지하 5층 그리고 지상 32층 규모로 이 호텔 상업 업무 시설들이 건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강변의 입지적인 장점을 따라서 상업 및 문화시설의 중심지로 조성을 하겠다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역시 이 노후된 건물들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멋진 고층 빌딩들이 들어오고요. 일자리가 풍부해지는 호재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 임차 수요들도 풍부하게 좀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구이동 하면 아직까지는 노후된 지역이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공간으로 새로운 개발 계획들이 계속해서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차익 실현까지 가능한 매물이라는 점을 반드시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4월에 준공된 이 건물이요. 건물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위치적으로 뭐 지하철 너무 가깝다라는 장점이 있겠고요. 또 대학교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대학생 수요 풍부하게 바로바로 흡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물건 남향이고 전면부 바라보는 호실이고요. 3층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8평가량의 분리형 원룸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간 넉넉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내부 옵션들도 모두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학생 수요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장점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4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현장 오셔서 직접 내부 살펴보시고 또 입지들도 살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들 분리형 원룸을 찾으시는 이유가 원룸을 이용하면서도 투룸처럼 알차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분리형 원룸을 구이동에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이죠. 가격 전략 살펴볼까요? 네, 구이동 주변들도 지금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2억 1천만 원이고요. 월세 예상하신다면 2천에 월 70만 원 예상하시면 되겠고 전세로 하신다면 전세 지금 건물 자체 1억 9천만 원으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투자금 2천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